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 눈에 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며 사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가을 영성집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1장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의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일깨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요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은데 4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저앉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다가 그는 어느 순간 그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멈춰서서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속에는 바로 이 4장의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 새로운 기회를 얻고 출발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 속에 익숙해진 신앙생활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준 크고 놀라운 이 역사 앞에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린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가?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나가 주저앉은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인간의 환락과 쾌락이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선장을 통해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그를 깨우기도 하셨고 태풍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선원들을 통해서 그 함께 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겪은 그 태풍과 어려움 중에 요나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 폭풍이 나의 용고라고 나를 던져 바다로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배가 침몰할 위기에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던졌더니 태풍은 잠잠해지고 이 배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요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큰 물고기 배 속을 준비하셔서 요나라 이금 그 배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마 멀미도 많이 나고 비린내 나는 냄새도 나고 그러나 그보다 그의 환경보다 더 절박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대로 다른 길로 가는 자기를 죽었던 자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거기서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다시금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잃어버린 그 인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요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가 소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지만 그러는 그에게 있어서
그가 다시 한번 주저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자기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인생의 기준이 자기 마음속에 세워집니다. 이걸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죽은 존재였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죄의 길,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기뻐하는 다시스라는 바로 그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옳다함을 죽게 옳다함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오늘의 내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멸망당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새 멈춰서서 그 말씀 앞에 주저앉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던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은혜에 배신하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께서 구원함을 주셨던 그 기회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그 구원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요나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 기준과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그 니느웨 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요나의 생각에 죄로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큰 도시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12만 명의 생명이 있고 수많은 가축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고 죄를 짓는 백성들까지도 아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마땅할 도시였고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성에 다니면서 증거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중단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요나는 화가 난 겁니다. 그는 이제 이 성 이 언덕에 서서 이제는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구경하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요나는 대머리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 뜨거운 태양빛이 비칠 때, 그것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작은 방능쿨을 통해서 이것이 자라서 잎을 크게 만들며 이 요나의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구나. 그러나 그 방능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만들면서 시들어서 없어질 때에 요나는 짜증과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요나에게 자기의 인생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성에는 저하를 분변치 못하는 생명이 12만 명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의 생명이 있는데 네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길렀느냐, 그들을 사랑해 보았느냐, 그들을 귀하게 여겼느냐, 소중히 여겨 보았느냐, 너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도 그들을 죽이고 멸망당하는 걸 예사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을 가꾸고 돌보았다고. 너는 너가 가꾸지 않는 방능쿨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너는 너무나 아까워하고 화를 내고 나에게 성질을 부리지만 너가 가꾸지 않는 그 방능쿨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저 땅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네가 분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의 현 주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관심사를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할 때 바로 니느웨 성은 구원받아야 될 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성으로 그에게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 뉴스위크가 선정한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역사가라고 칭한 마이클 배슐로드라는 사람이 프레지덴탈 컬리지라고 하는 대통령 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10여 년 되죠. 이 책은 개정판이 나오면서 한국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에서의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중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었던 그리고 미국의 백성들을 가장 사랑했던 9명의 대통령을 이 사람은 선정해서 그 사람의 행적을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그들이 왜 미국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생생하게 그 대통령의 이 여러 가지 행적을 조사하면서 분석하면서 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9명의 대통령, 이 사람이 그토록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미래를 위한 선택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선택을 했던 대통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초선하고 재선하고, 그런데 전쟁을 벌였던 영국이 계속해서 미국을 힘들게 했을 때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 영웅인 워싱턴과 함께 더불어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자고, 그렇게 영국과 다시 한번 싸움 붙자고 그렇게 지지하고 자본을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자기가 3선, 4선까지도 무난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독립전쟁으로 지쳐있는 이 백성들이 다시금 전쟁을 치를 때에 미국의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승리지만 승리의 대가가 너무 힘들 걸 생각하면서 몰래 제2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영국이 미국에서 이렇게 철수하는 것이고 또 영국인이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함께 화친 조약을 맺는 이 조약을 몰래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자는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겁쟁이, 비겁한 인간, 그리고 그는 2선에서 끝나고 거의 은퇴할 때 워싱턴을 떠날 때도 쓸쓸하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드는 그의 판단이 옳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선, 자기의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백성의 미래를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미국의 많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 자기의 뭐 정치적인 입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어쩌면 요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니느웨를 봤다면 오히려 이 니느웨의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그는 거기에서 고정되어 있었고 머물러 있었고 저 니느웨의 성은 멸망받아야 될 생, 자기가 가꾸지 않는 박넝굴 하나보다도 못한 바로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 있는 작은 상처는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도 더 아프다고. 내가 관심 없는 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도 내가 내 식구, 내 일, 내가 하는 일만 바빠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뜻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일만 하다가 우리는 인생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우리의 생각이 머물 때에 우리 속에 정말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귀중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열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속에 있을 때 그 길은 열려지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시선을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시선으로 담아서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 귀한 일들을 관심 있게 다시 살펴보며 우리가 가꾸지 않는 박넝쿨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크고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이 세상 죽어가는, 그리고 정말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외침을 기다리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신 분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가 왜 주저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것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치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2장 9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인생에 죽고 살고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자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과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증거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원은 그의 사명이었고 그 인생의 목표였고 삶의 의미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자기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명 대신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 기준과 자기 판단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생명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크고 원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소원은 환경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시원하게 했던 박넝굴이 벌레로 인해서 다 말라버려서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주질 못할 때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겠다는 그의 소원의 사명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미래를 열어갈 꿈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는다는 말이 그래서 주어진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했고 살아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시기에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서원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어느새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는 내가 관심 받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설암이라 그러죠. 혀에 암이 와서 이제 이 혀를 잘라내야 될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그가 이 땅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을, 그의 육성으로 남기는 마지막 말을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대할 때 그가 했던 말은 수많은 말보다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절주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길 가장 의미 있는 바로 그 말 한마디를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전하기를 원하시고 부탁을 원하시던 그 말, 우리의 입을 열어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내 삶을 붙들어 오셨고 나를 붙들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 한마디를 증가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1년에 두 번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저 방황하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일입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만을 위해서 걸어갔던 길, 나만을 위해서 손을 뻗었던 길, 나만을 위해서 입을 열었던 그 입술을 열어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그 영혼을 향해 찾아가고 그 영혼을 위해 손을 뻗고 그 영혼을 위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가장 소중한 말을 전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은 그 요나의 모습보다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그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들어설 때에 이 땅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나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바로 그분의 귀한 성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이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들었다면 오늘 또다시 우리는 그 복음이 나에게서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 일 앞에 여러분 그냥 지나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혼의 주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